NCT 127. 오늘도 변함없이 멋진 무대로 미국 유명 매체 빌보드에서 신곡 사이먼 세이지가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죠. 우리 좌측은 좀 밀착해서 붙어서 네, 더 붙어주시고요. 네, 왼쪽부터 시선을 함께 해주실까요? 왼쪽입니다. 왼쪽. 빌보드 월드 디지털 송 세이지 차트에서 역대 K-POP 보이그룹 최장기간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어서 중앙 가운데 함께 해주시죠. 네. 네, 다음은 오른쪽입니다. 네, 정면 바로 봐주시고 우리 NCT 127의 대표 포즈 한번 멋있게 보여드릴까요? 네, NCT 127을 함께 할 수 있는 자신 있는 포즈 좋습니다. 아, 먼저 인사를 정중히 해주시고 포즈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기 시선만 왼쪽으로, 왼쪽을 한번 맞춰주실까요? 왼쪽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함께 해주실까요? 오른쪽 대표 포즈 한번 치주시고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NCT 127과 또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2018 우리 코리아 파퓰러 뮤직 어워즈 대표로 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네. 네, 이렇게 KPMA 1회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오늘 아쉽게 혜찬이가 함께하지 못했는데 혜찬이 목까지 열심히 해서 오늘 준비한 무대 마음껏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2018년은 뭐 NCT 127에게 아주 특별한 한 해였을 것 같은데 올해 한 해 어떠셨어요? 2018년 쭉 보내시면서 가장 기억나는 순간이나 함께했던 일들 어떤 게 좀 떠오르시나요? 2018년. 네, 저희가 항상 생각나는 순간은 우리 시즈니 여러분들과 함께한 순간, 그 순간은 정말로 잊을 수 없는 순간이고요. 2018년을 정말 우리 시즈니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하게 해왔던 것처럼 2019년도 저희 NCT 127의 더욱더 발전된 모습과 더욱더 멋진 퍼포먼스로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드릴 테니까요. 2019년도 굉장히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NCT 127을 많은 분들이 이제 사랑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2019년 어떤 계획을 좀 갖고 계신가요? 우리 NCT 127은. 네. 네, 아까 말했듯이 또 좋은 음악과 퍼포먼스 계속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정말 곧 또 시즈니들과 우리끼리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 봐요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시즈니들에게 많은 사랑을 보내주고 계시는 우리 NCT 127과 함께 했습니다. 네, 인사해주시고 무대 아래쪽으로 이동을 해주실까요? 네. 네, 그러면 오늘도 정말 즐겁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또 해찬군의 목까지 멋진 무대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너무 멋지시네요. 네. 자, 2018 KPMA 우리 다음 아티스트를 여러분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특별한 아티스트 분이 KPMA 현장에 찾아주셨는데요. 우리 태채불가 멀티